이런 부분들은 나누면 좋겠다. 그런 관점에서 마우스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, 어떤 이벤트가 오고,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해. 안녕하세요. 엔젤 채널 이남주입니다. 오늘은 마우스 이벤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거를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,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, 굳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중인데,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어요. 왜냐면 우리는 그쪽이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뭐 CAD, CAD, 오토캐드 아니에요? CAD, CAD,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하시는 분들, 아니면 뭐 크리에이티브 코딩 혹은 인터랙티브한 그런 코딩 하시는 분들은 좀더 이쪽에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을 거예요. 마우스 인터랙션, 마우스 이벤트.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, 특별히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가 어떤 CAD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래,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래, 어떤 CAD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래, 뭐 가령 뭐 NJ 3D 툴, NJ 그래픽스 이런 툴을 만들려고 해요.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 안에서 이제 그뭐 서클도 있고 포인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크도 있고 뭐 렉탱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어쨌든 이걸 그려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여러분들 뭐 맥스라든지 뭐 라이노 혹은 이런 툴들은 그게 다 이미 리졸브, 이미 다 이제 풀려 있는 거죠. 다 이미 사용자들은 그거 신경 안 써도 될 게끔 다 해놨죠. 근데 우리 이제 그걸 디자인해야 되는 입장이니까, 그걸 디벨롭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, 그 입장 안에서 이제 마우스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가령 이런 거예요. 아, 내가 NJ 그래픽스 파일을 열었어. NJ 그래픽스 프로그램을 열었어.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폴리라인을 그리고 싶어요. 그러면 폴리라인 아이콘을 딱 클릭을 하겠죠. 그러면 이제 내가 폴리라인 아이콘을 그린다고 내 프로그램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. 그 다음에 내가 마우스를 클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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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은 뭐 더블 클릭으로 이 폴리라인을 닫거나 할때 일어나는 이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해 되셨죠? 그래서 마우스 이벤트는 사실 그뭐 HTML, 그 웹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iOS라든지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는 분들은 뭐 이벤트 바인딩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뭐 클릭됐을 때, 마우스가 뭐업 됐을 때, 마우스가 다운 됐을 때, 프레스 됐을 때,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아마도 그럴 거예요. 좀 약간씩 변동,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마우스 다운 이벤트가 처음에 일어나고, 그 다음에 마우스 다운 혹은 마우스 프레스, 그 다음에 마우스 업 이벤트가 일어나요.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 이벤트가 일어났고, 그 다음에 마우스 더블 클릭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 따락했으면은. 근데 사실 어디까지 API가 지원해주냐에 따라 다른데,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웹젤이나 오픈GL 아니면 무슨 뭐 캔버스 API를 쓰게 되면 클릭 이벤트랑 더블 클릭 이벤트는 디텍트가 안 돼요. 이럴 경우에 우리가 또다 짜줘야 되는데, 제가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할게요. 좀 복잡하니까.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마우스가 눌러지고, 마우스가 올라오고, 그 다음에 클릭이 발생되고, 그 다음에 혹은 빨리 했을 경우에 더블 클릭이 발생된다. 그 정도까지만 일단 우리는 알고 있어요. 그러면 그 이벤트들이 아까 말씀드린 NJ 그래픽스 쪽에 이렇게 들어가겠죠. 들어가면서 지금 네가 폴리라인을 그리고 있구나. 그러면 이제 폴리라인에 너 클릭됐어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. 이해되시죠? 그러면은 걔가 또 자기 그 상황을 보는 거죠. 어? 나 폴리라인이네? 그러면은 내가 지금 라인이 그리고 있는 중인가? 아니면 그리고 있는 중이 아닌가? 그리고 있는 중이면은 그 전에 그렸던 포인트들과 연계해서 라인을 그리거나,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은, 즉 포인트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, 내가 클릭과 동시에 포인트가 하나 발생되고, 이 포인트는 폴리라인의 초점이 되겠죠. 그렇겠죠. 그 다음에 또 마우스는 계속 듣고 있죠. 뭘 듣고 있냐면 마우스 무브 이벤트가 발생되겠죠. 그 마우스 무브 이벤트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파이어 돼요. 계속 발생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포인트에다가 계속 XYZ 포지션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막 시켜주는 거죠.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, 여러분들 첫 번째 점 아까 찍었어요. 제가 두 번째 점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죠. 그럼 이두 번째 점과 첫 번째 점에 있는 라인이 계속 발생되겠죠. 마치 다른 그 라이노라든지 CAD 혹은 3ds Max에서처럼 이렇게 그런 효과가 발생되겠죠. 이해되시죠? 여기까지. 예. 그러면은 얘는 또 계속 듣고 있어요. 마우스 이벤트를.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클릭을 딱 했어요. 사실 요번에는 클릭 이벤트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. 왜냐면 클릭 이벤트가 살짝 늦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폴리라인이, 요번에는 프레스 이벤트를 들어버리는 거예요. 그럼 더 빠르게 반응하겠죠. 그러면 클릭, 클릭, 클릭할 때마다 라인들이 연결, 연결, 연결되겠죠. 그래서 가령 제가 뭐 ESC를 누른다던가 더블 클릭 이벤트를 딱
보냈어요.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가 야 더블 클릭이래. 그러면 지금까지 모아진 포인트를 갖고 폴리라인을 그리자 라고 해서 딱 폴리라인을 그려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일단 마우스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캐드 시스템에서는 마우스 이벤트가 또 퍼시전이 높아요. 퍼시전은 즉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밀도가 높죠. 그렇기 때문에 또 터치는 좀 달라요. 터치는 여러분들 핑거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얘가 뭐 멀어지고 동시에 이벤트들이 여러 개 와서 그걸 다 디퍼런시에이트 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터치 부분은 좀 다르고 어쨌든 마우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마우스 클릭이 프레스 다운 그 다음에 업 그 다음에 클릭 더블 클릭이 순차적으로 발생되고 이것들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디자인한 어떤 서클 포인트 이런 클래스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돼?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실력을 올라가고 계속 우리가 이제 뭔가를 개발하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유저한테 어떤 인풋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겠죠?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마우스 이벤트들이 어떤 이벤트들이 있고 그 이벤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컴퓨트해야 되는지 그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로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됐을 경우에 좀 더 인터랙티브한 툴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좀 약간 우리가 하는 일을 넘어서 뭐 인스톨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코딩 아니면 뭐 아무래도 인풋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더 다양하게 많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오늘은 좀 한번 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이 토픽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들으면 더 헷갈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.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저의 커리어를 쭉 오면서 좀 이런 부분들은 나누면 좋겠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 마우스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 어떤 이벤트가 오고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경험을 간단하게 좀 공유해 봅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